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초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 소형 SUV 차량이고요. 거기에 정말 모든 분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죠. BMW의 X1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 합니다. 일단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2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만 10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BMW의 X1 X드라이브 2.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상태는 끝내줘요. 네. 보시면 뭐 그릴 상태, 그 다음에 뭐 여기 크롬 상태,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상태, 범퍼 상태, 전반적으로 진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넷 보시면 본넷에도 이렇게 캐릭터 라인도 되게 뚜렷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스톤 칩이나 그런 것도 안 보입니다.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옆에 휠 보시면은 일단 순정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치 하나 없네요. 깔끔합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스크래치 하나 안 들어간 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지금 거의 5, 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일단 이 배지, 네, X드라이브 20D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디젤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4륜 구동 기반의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비 효율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런 거 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 틴팅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틴팅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옆에 봤을 때 도어 쪽에도 문콕기스, 예, 잘 안 보이네요. 예, 살짝 있긴 하네요. 예, 살짝 있긴 한데 요거는 예, 애교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또 파노라마 선루프 있거든요. 그거는 살짝, 예, 살짝 지금 스포일하고 그 다음에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도 예, 앞타이어 동일하게 5, 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디테일 보시면 아무래도 소형 SUV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SUV 하면 요즘에 진짜 소형 SUV 정말 인기 많잖아요. 네, 이렇게 트렁크는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커버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소형 SUV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캐리어도 제 생각에 좀 큼지막한 거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프백도 한 개 정도는 이렇게 가로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열 시트도 당연히 SUV이기 때문에 4대4대2 폴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큰 짐 실을 때 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깨끗하네요.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후방 센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후방 카메라만 살짝 빠져 있어요. 그게 살짝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정말 깨끗하고 뭐 휠에도 기스 하나 없죠? 살짝 있네요. 살짝 있는 것 빼고는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외관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고요. 바로 엔진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도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니까 디젤 소리는 나긴 하네요. 예, 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락한 이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진동도 많이 시트에서 올라오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관리는 괜찮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거는 이 실내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싹 한번 둘러주세요.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 하며 뭐 그 다음에 뭐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핸들 사용 흔적이 많이 안 보이는 차량이에요. 하이라이트죠? 뭐 위에 보시면 이 파노라마 선루프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인사이드 슬라이딩이네요.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열립니다. 조금 열리는 개방감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파노라마 선루프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이대리는 항상 파노라마 선루프 써서 부러워하는데 이게 어디예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로 넘어가시면은 ECM 루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기기는 따로 여기 삼성 걸로 달아주셨네요. 좋은 거 달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오시면은 계기판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예요. 지금 12년식이기 때문에 2세대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도,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근데 후방 카메라가 없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주차하실 때 불편함 없이,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거 박지 않게 이렇게 센서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처음 사용하시더라도 불편함 없이 진짜 감지가 돼요. 네. 빨간색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조금씩 띠띠띠 소리 나면서 나거든요. 이게 사용하는데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비상 깜빡이 버튼, 락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여기 공조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조기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온도를 높여서 네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틀면은 네, 바로 따뜻한 바람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다운힐 어시스트 버튼, 트랙션 컨트롤 버튼 중간에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2세대 아이드라이브 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컵 홀더가 여기 한 개 있어서 한 개는 이쪽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한 실내 공간 살펴드렸는데 예,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의 상태는 어떤지, 앞의 상태는 너무 깨끗하네요. 바로 가시죠. 네, 뒤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공간, 일단 공간 면에서는 괜찮네요. SUV 차량인데 뒷자리는 뭔가 세단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낮게 내려가 있습니다. 좀 스포티한 느낌. 예, 그 다음에 조금 뒷좌석에 앉은 분들이 시야보다는 좀 안락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공간도 적당하고요, 머리 공간도 예, 적당합니다. 예, 전혀 뭐 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X1 소형 SUV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시트 상태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요. 시트 상태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착착감도 너무 좋은 게, 이게 SUV 같은 경우는 이 등받이가 조금 이렇게 좀 세워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예,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한 개가 있는데 이게 뭔가 열어봤더니 이게 옷걸이에요. 예, 옷걸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걸이 여기다가 싹 넣으면은 옷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암레스트 이렇게 있고 너무 좋은데요? 상태가 정말 깨끗한 상태, 진짜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 이렇게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정말 A급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BMW X1 차량 전체를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총평에 있어서 엔진로 한번 열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엔진 상태도 너무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소리는 나죠. 당연히 디젤 차량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4기통이잖아요. 아무래도 소리는 나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엔진로 상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예, 한번 보여주세요. 엔진은 상태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당연히 상품화 작업은 돼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뭐 프레임 쪽이나 요런데 뭐 흠잡을 게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차량 지금 너무 상태 좋은데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2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만 1000km, 네, 적당한 주행거리도 갖고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또 완전 무사호 차량, 1인 신조 차량, 뭐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가격도 상당히 지금 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요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위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차량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